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플스2, 엑스박스 360 시절 여러 가지 게임들이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조작감이 정말 특이하면서, 특히나 이 배경 사운드가 정말 좋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괴혼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괴혼 시리즈의 새로운 리마스터판이 출시가 될 예정이 있다는 소식을 보고, 이번에는 이 괴혼 시리즈의 전용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상세한 구상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물건을 일단 준비한 뒤에 어떻게 제작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큰볼 같은 경우에는 괴혼에서 굴러가는 그런 형식의 볼이 있죠. 그 볼을 대신하게 될 컨트롤러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마우스가 되겠는데요. 이 마우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마우스가 이동을 하면서 각각의 좌표가 찍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컨트롤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있는 트랙볼 같은 마우스가 있는데요. 트랙볼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볼을 굴리게 되면서 그 움직이는 지점을 인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우스 위에 이 볼을 올리게 되어서 트랙볼처럼 이 볼을 굴리면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마우스는 일반적인 뭐 PS2 마우스가 되겠고요. 아주 저렴한 녀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서 인식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각각의 클릭되는 부분 모두 부분을 활용을 할까 하는데요.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분해가 완료가 되었고 저렴한 마우스라서 그런가요? 아주 심플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에 이렇게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센서가 돼서 인식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야 되겠고요. 자, 빛이 나는 부분이 상단 쪽으로 있어야지 볼이 굴러가면서 인식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단에 놓이게 되는 부분을 캐드로 설계한 뒤에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출력이 되었고요. 이 위에 이렇게 볼이 올라가게 돼서 구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굴러가는 것 같죠? 각 방향으로도 문제없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이 볼도 한번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기존에 있던 볼은 너무 반사가 심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IDE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일단 값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볼을 굴렸을 때 인식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하게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댓값은 127인 것 같고요. 마이너스 쪽, 반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면 127. 그리고 측면 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입력들을 받아서 아날로그 출력으로 변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향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휠을 해서, 자, 이 부분도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날로그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출력을 해주는 모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할 모듈은 MCP47E8이란 모듈이 되겠고요. 이 모듈은 쿼드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아날로그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스틱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하 그리고 좌우 부분이 각각 2개씩 있기 때문에 4개의 아날로그 출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로 한번 해결을 해서 배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괴온 전용 컨트롤러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내부에 있는 PS2 마우스 인식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는 만큼 잘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완성된 외형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실제 게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용 컨트롤러를 볼까 합니다. 이 컨트롤러 이번 색깔은 녹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온 주인공이 녹색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도색을 한번 해봤고요. 모습 자체는 옆에서 보면 살짝 이제 아실 듯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UFO 모습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계에서 온 그런 생물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UFO 모습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하단을 보게 되면 충전 포트가 있고요.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HDMI 단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컨트롤러와 그리고 전용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는 그런 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컨트롤러 부분에도 이렇게 HDMI 단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자, 상단에서 보게 되면 큰 구멍이 있게 되는데, 이 구멍에는 자, 동그란 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볼을 굴려가면서 직접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볼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베어링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었고, 가운데 부분에는 메인이 되는 자, PS2 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되겠고요. 컨트롤러 전원을 이렇게 끄고 킬 수가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커넥터 부분, 자, HDMI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서 실제 엑스박스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박스 360 시절에 출시가 되었던 괴혼을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서 아날로그 조작은 이 전용 컨트롤러가 되겠고, 나머지 모든 조작은 엑스박스 컨트롤러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면으로 굴려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측면, 왼쪽, 오른쪽, 후면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후면으로도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고요. 괴혼 조작을 할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회색 휠, 휠을 이렇게 돌려주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버튼 기능 중에서 퀵 대시가 있고, 그리고 퀵 턴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퀵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을,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 움직이게 되면 퀵 대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정면으로 가기 힘든 경우에는, 자, 퀵 턴을 하게 되는데요. 퀵 턴은 이 휠을 눌러주게 되면 퀵 턴이 동작하게 됩니다. 잘 동작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출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전용 컨트롤러가 출시되지 않은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괴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이한 조작성이 필요한 게임이 되겠는데, 아날로그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방향만 입력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직접 내가 공을 굴리는 듯한 체험형 게임으로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던 괴혼 컨트롤러는 어떠셨나요? 혹시나 이런 유사한 컨트롤러를 제작을 한다든지 괴혼을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